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영상 속 식물은 아프리카 중남부에 자생하는 푸테르 디스쿠스들인데요. 꽃도 앙증맞고 늦은 봄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해서 여름 내내 꽃을 피고 지고 하면서 오랫동안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제가 옮기다가 줄기를 부러뜨렸는데요. 새줄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해서 꽃을 지금 늦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꽃봉오리가 생기고 있고요. 핑크빛 꽃인 스펙시오수스가 꽃의 화경이 두세 배 더 크고요. 꽃도 더 아름답습니다. 이파리는 메카티니엔시스가 잎이 짧고 넓어서 조금 더 이쁩니다. 이 식물은 성장기에 물이 부족하면 바로 잎이 말리는 특성이 있어요. 저는 아프리카 식물들을 밖에다 놓고선 비를 맞추면서 키우고 있는데요. 서로 번갈아 비를 맞추는데 제가 이 아이는 계속 빼먹고 비를 맞추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열애가 되어서 이렇게 잎이 말려 있습니다. 아프리카 식물들을 보내는 첫 번째 원인은 과습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이 녀석은 이렇게 바로 물이 부족하면 반응을 보이니까 처음 재배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되었을 때 물을 주는 신호로 보고 물 주는 기준으로 잡아도 될 것 같아요. 물을 줄 때는 푹 저면으로 오랫동안 저면하셔도 괜찮고요. 물론 잎이 이렇게 말리기 전에 물을 준다면 성장에 탄력을 받아서 더 성장을 잘할 겁니다. 꽃을 한 번 더 볼게요. 꽃잎에 이렇게 솜털이 나 있습니다. 잎의 뒷면에도 이렇게 솜털이 많아서 회녹색으로 보이고요. 이 속의 특징이에요. 메카티니엔시스도 솜털이 많습니다. 화경은 스펙시우스스가 제일 크기 때문에 가장 인기 있는 종이고요. 이 속 중에서요. 영상에 보시면 잎자루 사이사이마다 꽃대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게 보일 거예요. 한 번에 꽃을 피우지 못하고 지금 두 송이 세 송이씩 한 달 내내 지금 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음에 꽃이 가득 피면 쇼츠 영상에 올려보겠어요. 이렇게 꽃의 암수술이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고요. 이렇게 꽃의 목구멍이 굉장히 긴 이런 꽃들은요. 지금 암수술이 이쯤에서 깊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붓으로 수정하면 수정이 될 수도 있지만 수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정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만약에 꽃잎을 찢지 않고 수정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가는 붓으로 수정시키면 됩니다. 우선은 꽃을 칼로 살짝 이렇게 잘라내는데요. 깊이 잘라서 암수술을 상하게 하면 안 되고요. 겉만 살짝 대갖고 이렇게 꽃잎을 찢는데요. 손으로 찢어도 되는데 꽃이 너무 작아서 칼로 살짝 저렇게 흠집을 내서 자르면 좀 더 안전하게 잘라집니다. 그래서 꽃을 이렇게 잘라내고요. 끝까지요. 너무 힘을 주면 꽃이 떨어지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면 암수술이 보이시죠? 지금 이게 암수술입니다. 이렇게 꽃잎이 벌어진 상태에서 다른 꽃과 수정을 시킬 거예요. 다른 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칼집을 내서 모두 이렇게 벌려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는 붓으로요. 이렇게 다른 꽃의 수술에 묻어 있는 꽃가루를 다른 개체의 암술에 이렇게 묻혀주는 거예요.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야 수정 확률이 더 높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시켜주는데요. 제가 이 푸테르 디스쿠스는 이종교배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수정이 된다면 씨방이 생길 거고요. 지금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연두빛으로 좀 길게 나와 있는 게 암술이고요. 좀 짧은 노랑빛이 수술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꽃이 너무 작으니까 이렇게 초점이 좀 잘 안 맞아서 좀 시간이 걸렸어요. 보면 이렇게 하얗게 길게 나와 있는 게 암술이고요. 나머지가 수술입니다. 제가 암수술을 확대해서 촬영하다가
잘못 건드려서 하나를 이렇게 부러뜨렸는데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길게 나와 있는 게 암술이고요. 그 나머지가 수술입니다. 아데늄은 꽃의 목구멍이 얇고 길지 않아서 그냥 붓을 깊숙이 넣어도 수정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드러나게 해서 수정시키면 되는데요.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암수술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깊숙이 들어있으니까 살짝 이렇게 꽃잎을 벌린 다음에 수정시켜주면 아무래도 수정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겠지요. 그 외에도요, 파키포디움도 이렇게 꽃대가 길고 꽃의 목구멍이 깁니다. 이거는 그락실리어스인데요. 브레비카울 같은 경우도 그렇게 수정을 시켜야 수정 확률이 높아져요. 암수술이 겉으로 드러나 있다면 꽃의 목구멍이 길어도 그냥 붓으로 수정시켜도 되고요. 오늘은 메카티니엔시스와 스펙시오수스의 이종 교배를 시도했는데요. 제게는 스펙시오수스가 두개 있으니까 다음에는 같은 종의 꽃을 피우면 다시 수정시켜서 혹시 시방이 생기면 다음에 한번더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꽃 피면 한번 수정시켜서 씨앗을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